오늘은 아름다운 단양강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트레킹을 왔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는요, 단양구 적성면 애곡리 오빠이에 깎아내린 듯한 오빠이의 절벽에 새겨진 표한 듯한 호랑이 문양은 남한강이 물 흐름을 꺾는 기가 있다 하여 예부터 신성시하였고, 오빠이의 위치 또한 만악 천봉의 만 개의 골짜기와 천 개의 봉우리, 해발 3200m에 위치하여 오랜 세월 동안 부자들이나 무속인들이 일반인들의 소원을 빌어주고 자아를 성찰하는 장소로 유명하다고 전해진 겁니다. 단양 시내가 아주 한눈에 아주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아주 아찔합니다. 사원형을 좀 뺑뺑 돌아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의 천사. 유리라 잘못하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신발을 털고.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찔합니다. 아주. 끝까지 가는데 투명 유리라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걷다 보면 투명 유리 아래에 펼쳐진 풍경도 볼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남한강 기암 절벽 위에 서 있는 아찔한 느낌과 단양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찔한 풍경에 감탄사도 좀 나오고요. 단양에서 멋진 아주 인생 샷을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풍광을 즐기고요.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내려와 단양강 잔도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는요, 짜릿하고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은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단양 잔도에는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화장실을 들렸다 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강 잔도는 이곳에서 시작하여 약 1.2km로 그동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남한강 절벽을 따라 잔도가 있어 트레킹의 낭만과 짜릿한 스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책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보이는 정상의 만천하 스카이워크까지 연계한다면 정말 멋진 단양의 여행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상진 철교가 남한강에 반영이 되면 멋진데 오늘은 꽁꽁 흐려가지고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악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저 위에 다 지붕을 다 세워놨거든요. 중간중간 걷는 동안에요, 내려다보면 풍경도 예쁘고 암벽과 절벽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숨어있는 식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양강 잔도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남한강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일품 트레킹 코스입니다. 데크로 또 이루어져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걸 수 있거든요.
잔도가요 암벽 위에 설치되어 내려다보면 좀 아찔아찔하네요. 절벽에다가 쇠를 좀 박아가지고 뒤돌아봐도 멋집니다. 자, 뒤돌아보면 멋스러. 너무나 멋지고요. 아, 이거 진짜 뭐, 중국 황산의 잔도 못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단양에 오시면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남한강의 멋진 풍경과 단양의 모습을 한눈에 감상하시고 내려오셔서 단양강 잔도길을 걸어보시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여행이 되실 겁니다.